그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 주식이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얻고 예, 위로도 해주시고 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자본주의학교 시작하시면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롭게 좀 관심을 갖게 된 재테크라든가 그런 게 있으십니까? 재테크요? 예. 지금은 그럴 돈이 없어요. 아, 근데 이제 그런 건 배웠죠. 제가 이제 주식 수익이 정말, 예, 제가 말씀드렸죠. 지금 로그인을 못할 정도라고. 예, 근데 뭐,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 뭐, 제가 제돈 가지고 그 짓을 한 건데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, 그런 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. 삶이. 예전에는 그냥 뭘 많이 샀어요. 예. 있으면서도 신발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 사, 뭐도 사, 뭐도 사 이랬는데 주식에 이제 꽉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뭘 팔고 사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저걸 사기 위해서 아, 그럼 내가 팔게 뭐가 있지? 몰라보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저를 많이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긍정적이어야 돼요. 방송이니까요. 막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저 북악 스카이에 가가지고 막 아! 있어요. 근데 참을게요. 참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물린 분들 많죠. 예. 자, 코스피 3000 기다립시다. 화이팅! 예. 화이팅! 네.